카페에서 즐기는 좋은 퀄리티의 에스프레소를 집에서도 쉽게 즐기고픈 여러분들을 위한 브레빌 가이드를 만나보세요. 저는 브레빌 브랜드 앰버서더 박대건 바리스타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클 터치는 하이엔드 라인 머신으로 듀얼 보일러, 오토 템핑, 오토 스팀, 터치 스크린까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의 특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에스프레소도 요리처럼 레시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위한 레시피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원두가 포터필터에 담기는 양을 뜻하는 도직량, 에스프레소의 추출량, 그리고 추출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준비물과 추출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준비물을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지나가니 일시정지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이제 싱글월 더블샷 바스켓을 포터필터에 장착해주세요. 그럼 기본적인 준비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많은 홈바리스타 분들께서 찾으시는 원두 중에 하나인 모모스 커피의 에스쇼콜라 블렌드로 추출을 보여드릴 건데요. 에스쇼콜라 블렌드는 중강 배전의 원두로 산미가 적고 단맛의 여운이 잘 느껴지는 원두예요. 이 원두를 호퍼에 먼저 가득 넣어주세요. 그 다음 포터필터를 준비해주시고 추출 버튼을 눌러서 물을 약 3초 정도 흘려주면서 차가운 상태의 포터필터를 예열해주세요. 에스프레소는 높은 온도의 물로 우려내는 커피이기 때문에 포터필터가 식어있는 상태라면 이 루틴은 꼭 지켜주세요. 이제 포터필터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없도록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제가 추출하려고 하는 에스프레소의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두는 분쇄 추출구에서 자동으로 그라인딩된 만큼 담아주시고 에스프레소 추출량은 44g, 추출시간은 약 25초에서 30초 이내입니다. 저는 분쇄도를 16으로 두려고 합니다. 분쇄도는 같은 원두일지라도 세팅값이 다를 수 있어요. 반드시 제가 설정한 분쇄도가 아니어도 15에서 20 범위 내에 분쇄도를 설정하시면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다양한 스페셜티 원두를 활용한 레시피는 영상 후반부에 준비되어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해 디스플레이에서 에스프레소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포터필터를 그라인더 분쇄 추출구에 넣고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 원두를 그라인딩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도징부터 템핑까지 완료됩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 그룹 헤드에 포터필터를 부드럽게 장착해주세요. 자, 이제 추출구 아래에 에스프레소 샷글라스를 올려주시고 추출 버튼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 더블로 바꿔주신 후 추출 버튼을 눌러서 추출을 시작해주세요. 처음 몇 초 동안은 에스프레소가 추출되지 않을 거예요. 압력을 올리면서 분쇄된 원두를 천천히 적시는 프리인퓨전 과정을 거친 후 추출된답니다. 이제 추출이 종료되고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나왔네요. 방금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한번 마셔볼게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초콜릿, 견과류, 그리고 크리미함이 골고루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렇게 에스프레소 한 잔을 추출해보았는데요. 정말 쉽죠? 만약 추출 양상이 빠르고 추출 시간이 25초보다 짧거나 커피가 묽고 신맛이 강하다면 분쇄도를 가늘게 조절해주세요. 반대로 추출 양상이 느리고 추출 시간이 30초보다 길거나 커피가 쓰고 떫다면 분쇄도를 굵게 조절해주세요. 지금까지 편리하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 나만의 레시피를 위한 추출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준비물은 바로 저울입니다. 저는 저울을 사용해서 레시피를 수동으로 설정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추출하려고 하는 에스프레소의 레시피는 추출량 44g, 추출이 완료되었을 때까지의 시간은 약 25초에서 30초 이내입니다. 우선 아까와 동일하게 포터필터를 분쇄 추출구에 넣고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서 그라인딩과 템핑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포터필터를 그룹 헤드에 부드럽게 장착해주세요. 그럼 이제 수동 추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동 추출하는 방법은 추출 버튼을 약 2초 정도 눌러서 수동 추출 몬드로 만든 후 수동 추출 버튼을 다시 눌러서 추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울 위에 에스프레소 샷글라스를 올리고 수동 추출이 시작되면 추출 시간과 함께 추출량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44g에 맞춰서 추출을 종료해 주세요. 이제 내 입맛에 맞는 추출량이 정해졌다면 새 메뉴 추가 버튼을 눌러서 레시피를 저장할 수 있어요. 레시피를 저장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영상을 따라해 주세요. 나만의 레시피를 저장하는 방법은 디스플레이 맨 우측에 있는 새 메뉴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에스프레소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컵 모양 하단에 있는 싱글, 더블, 다음 칸에서 추출 시간을 27초로 맞춰주신 후 체크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 메뉴 이름을 정해 주시면 나만의 레시피 설정이 완료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브레빌로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두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모두 입맛이 달라서 제가 특정 원두를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맛있는 커피를 고르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가장 먼저 스페셜티 커피 내에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고르는 거예요. 스페셜티 커피란 내가 마시고자 하는 커피가 어느 국가,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 등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고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보다 더 맛있는 커피를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해 브레빌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캡처 타임! 스페셜티 커피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대표적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 레시피를 보여드려요. 분쇄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팅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조절해가며 추출하신다면 더욱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두를 구매하기 전과 후 팁을 드리자면 원두를 구매하기 전에는 로스팅 날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상적인 숙성 기간은 원두마다 취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원두가 아닌 이상 바로 폐기하시기보다는 일단 마셔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어떠셨나요? 만약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곳 브레빌 카페앤스토어 신사에서 매주 열리는 마스터 클래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세요. 집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완벽하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